안녕하세요. 철원에 있는 철원 신간의 여주농장 정명숙입니다. 오늘은 첫째인 여주를 먼저 발아시켜서 모종으로 키워서 나가고 나서 이제 둘째인 모링가를 키워갖고 지금 모판에서 키워낸 것을 모종판으로 옮겨 심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제일 많이 자란 모링가 새싹을 이제 옮겨 심고 얘네들이 자라면 이제 모종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큰 애들은 끼리끼리 모종판으로 옮겨 심습니다. 얘네들은 일찍 자라서 좀 키가 제일 큰 애들 그리고 얘네를 옮겨 심고 얘네하고 같이 심으면 좀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죽는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금 작죠. 얘네들은 2차로 작은 애들만 모아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키 차이가 많이 나죠? 모링가 씨앗을 가지고 싹을 틔우실 때 되게 어려워들 하시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모링가 씨앗을 담그실 때 물에 떠오르지 않게 물 깊숙이 담가갖고 하룻밤을 푹, 불리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충분히 딱딱한 껍질 속 안까지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충분히 불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발화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남아 있는 애들이 모링가 씨앗은 누면 거의 80에서 90% 정도로 발화율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남아 있는 씨앗들 중에서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3차로 또 옮겨 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종판을 준비해 갖고 담 사이에 올라온 이렇게 새싹을 뽑아서 이렇게 모판에서 뽑아서 모종판으로 옮겨 심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심어주고 하면 됩니다. 모링가는 온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싹을 틔우실 때 20도에서 25도 이상 온도를 올려주셔야만 발화율이 아주 좋습니다. 온도, 습도보다 온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남아있는 애들 심고 나면 또 3차로 한번더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걔네까지 심어주면 여기 싹 키운 모링가 새싹들이 아마 많아질 거예요. 이렇게 키워서 한달 정도 지나면 밭에 심을 거예요. 올해는 모링가는 조금 여주보다 천천히 시작을 해서 심고 있습니다. 심어주고 올해 모링가 심으시는 분들 싹잘 키우셔서 농사 잘 지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철원에서 정명숙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